홀로 순이다툼에 열광했던 당신, 홀로 기록갱신에 목매달았던 당신, 그동안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홀로 게임을 즐기셨나요? 이제는 소통을 앞세워 전세대를 아우르는 게임이 대세! 바로 캐릭터 컬렉션 게임! 우파루 마운틴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파루 마운틴! 우파루라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생성하여 건물을 짓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신의 마을을 가꾸는 것이 포인트! 수많은 종류의 귀여운 우파루를 모으는 재미까지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7일! 우파루 마운틴의 조금은 특별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파루 마운틴이 탄생한 지 2주년을 맞이해서 가족 같은 우파루 마운틴 이런 주제로 열리게 됐습니다. 어떤 게임보다도 소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 연인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유저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의 일꾼인 우파루의 능력이 상승할수록 빠른 레벨업이 가능한데요. 친구나 가족에게서 받은 특수 씨앗은 우파루의 능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을 잘 가꾼 지인을 칭찬해주는 축복 시스템은 캐릭터 생성, 서식지 건축이 완료되는 시간을 단축해주어 빠른 마을 생성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기분 좋은 품앗이가 이루어지는 우파루 마운틴! 저희 넷하고 이모가 같이 하고 있어요. 제 가족 4명, 그리고 친지들 한 3명, 한 7명이 하고 있는데, 이렇듯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시작하면 모두가 빠져든다는데, 그래서 이날 그들의 특별한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우파루만 때문에 많이 알게 됐어요. 딸과 함께 게임을 하며 인기 최고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연부터 아이템을 선물하며 대화가 늘었다는 중년 부부의 이야기까지, 그 중에서도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족 유저는 하나도, 둘도 아닌 3대가 함께 게임을 즐긴다는 3대 우파루 가족이었습니다. 보석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모님을 이제 깔아드렸어요. 이제는 레벨이 저보다 더 높으시고 제가 오히려 한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보다 어머님이 우파루 마운틴에 푹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남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마을에다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싸놔요. 또 딸 같은 경우는 뭐가 생기면 계속 장식을 사가지고 꾸며요. 사실은 일선에서 서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우파루 마운틴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재미를 넘어 소통의 기회를 선물한 우파루 마운틴! 가족의 화합까지 아우르며 함께 즐기는 놀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 그 소중한 걸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손주나 손녀가 나오면 저도 그렇게 같이 즐겨보는 게 소원이 되겠네요. 우파루 마운틴이 영원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우파루 마운틴 화이팅! 화이팅!